네, 집밥 수요 증가 등의 영향으로 먹거리 가격이 크게 올랐다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가공식품의 가격도 연쇄적으로 오를 조짐입니다. 설 차례상 비용도 예년보다 늘었다고 합니다. 김상진 기자가 전합니다. 올해 쌀값을 예년과 비교해봤습니다. 20kg 포대 기준 평년 이맘때 4만 5천 원 조금 넘던 게 올해는 무려 6만 1천 원대. 가공식품에까지 영향을 줬습니다. 일부 즉석밥 제품이 7-8% 정도 가격을 올리기로 한 것입니다. 예년보다 10% 정도 가격이 오른 콩. 콩을 주 원료로 하는 두부도 덩달아 10% 정도 가격 인상설이 나돕니다. AI 확산 탓에 최근 가장 가파른 가격 상승세를 보인 계란. 30알 들이가 시중에서 8천 원이 넘어가면서 주부들 손 떨리게 하고 있습니다. 아, 달걀이 제일 체감되죠. 채소고 먹어야 되는 거 사기는 사는데 봤을 때 뭐 애호박이나 이런 게 기존보다 금액이 올랐으니까 올랐구나 하고 사는 거죠. 어떻게 하겠어요. 안 먹을 순 없잖아요. 수입 계란이 풀리고 있다지만 빵과 과자 등 계란을 많이 쓰는 품목의 가격 인상이 걱정됩니다. 지난해 장마와 집밥 수요 급증, AI 확산 등으로 식자재값 가격이 오르면서 이 가공식품도 도미노 가격 인상 조짐이 있는 겁니다. 올해 설 차례상 물가도 지난해보다 오를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전통시장 3만 4천 원, 마트는 5만 원 이상 비용이 더 들 전망. 농축산물은 농알 갑시다 행사를, 수산물은 대한민국 수산대전 행사 내용을 꼼꼼히 챙겨보면 도움이 됩니다. 고객분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드리고 농가, 어가의 판로 확보를 위해 관련 정부 부처와 함께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네 슈퍼와 전통시장에서는 동백전 10% 캐시백 혜택도 누릴 수 있습니다. KNN 김상진입니다.